네, 딸이 LA 다운타운, 코리안타운에 머리 깎으러 왔어요. 여기 가죽 헤어컬, 어느 데는 뭐 머리 깎는데 거의 뭐 100불을 달라고 그러더라고. 엊그저께 왔는데. 그래서 전화 걸더니, 와이프가 전화 걸더니 여기에서 35불에 깎아준다고. 그리고 샴푸하면은 더 비싸고. 그래서 예약해서 왔는데 여기는 발레 파킹이더라고요. 근데 아우, 그냥 이런데 차 세우는 거 싫어서 저 옆에 스위스 파킹 있길래 그냥 세웠어요. 아우, 뭐가 이렇게 많아? 컵장? 뭐예요 저거? 뭐 그냥 술집인 것 같은데. 어디 있어요? 아직도 안 깎았어? 왜 아직도 기다려? 그 노란 옷 입은 친구가 딸인데 사진 찍는, 비디오 찍는 거 싫대요. 컨센트 안 하겠다고. 일리걸이래요. 에이, 나쁜 짓이다. 에이, 에이. 와이프가 매일 딸저 크다고 놀려가지고 항상 감싸고 다니고. 아우, 뭐야 이거. 뭐 하는 거예요? 메뉴 이거. 어? 메뉴 QR코드 근데 안 되네. 왜안 돼? 뭘 이렇게. 뭐 하는 거야 이게? 메뉴가 여기 있대. 스캔이 안 돼? 뭔데 이렇게 곱창집이에요? 얼마가 걸려고. 곱창? 곱창만이 아니네. 메뉴 좀 봐봐. 아가씨 곱창이야? 김정민국 아는 사람은 별로 없어. 나도 늙었나 봐. 곱창만 파는 게 아니네. 되게 비싸 다들. 어? 되게 비싸다고. 여기 있네. 156? 뭐야, 156이 뭐야? 가격이에요? 아니면 메뉴 번호? 아, 이렇게 해서? 좀 비싸다. 너무 비싸. 쫄면이 16불 미만이 없거든. 원래 요새 이래요, 다 가격이. 사람 많네. 아유. 아, 여기도요? 아,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? 어우, 엄청 크네, 그럼. 아니, 여기 싼데 아니야? 이건 포차잖아. 왕창 포차? 이거는 아씨, 아가씨. 근데 똑같아, 왜? 분위기가. 여기도 곱창이네. 여기도 곱창이고, 여기도 뭐 고기도 있고, 저기도 고기도 팔던데, 뭐. 아우, 냄새가 너무 심해. 아유, 엄마랑 키가 비슷하네, 이제. 저거 봐, 지금 저렇게. 혜림이가 진짜 싫어하겠다. 제 머리카락 떨어지는 거 봐. 톡톡톡톡 잘라서. 고용이 살아있어서. 진짜 아주 시원시원하게 자른다. 톡톡톡톡. 머리 긴 거 보고. 아침부터, 아침에 애네 저 말리려면은, 아우. 힘들어. 그리고 이제 빗어줘야 되잖아. 그럼 뒤에 엉키거든. 아가 빗어줬어, 애기? 그럼. 나는 빗어줄 때 빗을 몇개 쓰는지 알아? 아가가 그런 것도 했다고? 두 개, 두 개를 써. 아가가 그렇게 해줬다고? 항상 해줬어. 두 개, 두 개로 후다닥 해줘. 한 10초, 15초면 끝나, 빗는 거. 아파서 죽는다고 그러지.
그래도 그냥 팍팍팍팍 두 개로. 머리가 저렇게 길면 얼마나 무거운 줄 알아? 알아. 말리기가 너무 힘들어. 제가 숱이 어렸을 때 없었는데 지금 숱이 너무 많아. 어휴, 저 뚝뚝 떨어지는 거 봐. 머리카락. 마음에 드는지 한번 확인해 보네. 야, 그거 왕창. 킹창. 야, 아가씨 걱정. 불고기도 팔고. 샤샤. 아, 저긴 또 노래방이구나. 왜 이렇게 이쁜 거를 갖다가 왜 이렇게 안 자르려고. 네이티브 아메리칸 얼굴처럼 어두운 색 옷만 입고 이쁘잖아. 짧게 자르니까. 아이, 저렇게 이쁜 거 시원하고 좋은 거. 왜 이렇게 안 깎으려고 그랬어. 다 끝났네요 거의. 거의 그 마지막 선이. 아우, 시원하고 좋다. 이렇게 썩 이렇게 말려 들어가게 하면 좋은데. 나 이거 집에서 맨날 해줘. 이거 해주면 되게 쉬워. 어려운 거 아니니까. 어때? 브루퍼로 말아야 되고 이렇게 돌돌돌 말아. 짧은 시간에 하긴 너무 힘들잖아. 아니, 나 얘 금방 해, 금방. 왜냐면 머리가 말을 잘 듣는 머리라서 금방 해요. 15초 이상 걸리면 오래 걸려. 하나 이렇게도 예쁘고. 아, 맞아. 어우, 저 가운이 되게 이뻐. Let's go. 가자. 이야, 이쁘다. 아, 다시 해. 그러니까 좀 옆으로 가봐. 이야, 너무 이쁘다. 어, 숙이랑 키도 비슷하네. 이제 길래 이렇게. 야, 너무 예쁘다. 이렇게 사람들이 기다려.